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사부터 모든 세팅까지 다 끝내고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만 해도 이미 너무 뒷북을 치는 느낌이라 오늘만큼은 꼭 올려야겠다 싶어서 올리지만, 오늘의 영상은 그냥 중간고사 정도의 리뷰로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기말고사 리뷰는 며칠 더 플레이해보고 올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오늘보다 하루 이틀 정도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하필 드래곤즈 도그마를 하던 중이 갑자기 컴퓨터가 리셋되더니 램이 나가버려가지고 컴퓨터 수리점 갔다가 램도 새로 아예 주문하고 기다린다고 조금 더 늦어졌어요. 원래는 더 늦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컴퓨터 수리업자분한테 팁으로 20만원까지 드리면서 내일까지 꼭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나마 빨리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도그마 리뷰를 위해서 이 컴퓨터 수리 및 부품 교체하는 데만 90만원 정도 깼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사한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이 드래곤즈 도그마 날아갔다고, 이딴 걸 왜 추천했냐, 니 때문에 10만원 잃었다, 앞으로 카사노박TV 믿지 마라, 뭐 요런 식으로 온갖 악플러들이 다 꼬여서 제 채널을 박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 바로잡을 건 바로잡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원래 사전 예약 같은 건 안 하는 게 국룰인데 저는 이 게임이 재밌어 보이길래 저는 사전 예약을 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지, 제가 여러분께 이 게임 개가 게임이다, 이 게임 예약 구매해라 요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이 재밌어 보인다고 한들 그건 제 입장이고, 여러분은 그냥 이런 게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일단 미리 찜해뒀다가 나중에 출시가 되고 나면 이 반응을 살피고 구매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돈을 날렸니 마니 뭐 요런 식으로 제 탓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저는 이 게임 재밌어 보인다 했지 누가 이 게임 최적화가 이렇게 개판일 줄 알았겠습니까? 캡콤이 갑자기 돈의 눈가리가 멀어서 이 현질템을 넣어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용내림이라는 저주를 넣어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프리뷰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해외 대형 유튜버들의 반응과 짧은 뉴스 기사들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그걸 참고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뿐 아니라 이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임이었고 그 사람들도 출시되고 스탠스가 바뀐 거지 누가 이 지경이 될 줄 알았겠어요. 하여튼 저는 하도 이 사람들이 게임이 개노잼이라길래 이 진짜 게임이 망했구나 싶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 게임이 노잼이었던 게 아니었고 그냥 그동안 기대했던 만큼 못 미쳤다는 점과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다양한 불편한 점들을 그대로 남겨놨다는 점 때문에 이 게임이 더 나쁘게 보였던 게 팩트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괜히 이 소리 하면 어디 또 남탓하는 사람 나타나서 네가 재밌다며 거릴까봐 이제 재밌었다는 개인 의견 말하기도 눈치 보이긴 한데, 근데 뭐 어쩌라고 난 재밌다는데. 네가 재미없는 건 남한테 강요하지 마라. 한마디로 지금 현재 나온 50점대 평가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고 재미 반 불편한 반이 섞여 나온 점수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점수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불편했던 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전작보다 나아진 그래픽, 훨씬 더 개선된 폰의 역할, 더 많아진 퀘스트, 그리고 그대로 잘 살린 성장의 재미 뭐 이런 것들은 나름 괜찮았어요. 다만 제 입장에서의 기대에 이하였던 점은 이 그래픽과 폰의 역할 정도를 제외한 이 대부분의 경우 확실히 1편과 크게 달라진 뭔가 획기적인 차이는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넓은 오픈월드인 건 여전했지만 막상 그 속에 출몰하는 몹들이나 자연 환경은 1편과 비슷했고, 심지어 몹은 잘 타면서 벽은 타지 못한다는 점, 이 수영도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전투 방식까지 1편과 똑같았다 보니 뭔가 탐험하는 내내 이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넓은 오픈월드에 비해 이동수단이 고작 우차나 이 찰나의 비석 말고는 다른 별도에 탈 것이 아예 없었다는 점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고, 또 제가 작년부터 걱정된다 해왔던 몹의 다양성 또한 굉장히 소수의 새로운 몹들을 제외하면 1편에 있던 몹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게 이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의 불편했던 점은 거의 지하철에 서서 자는 그런 수준의 느낌이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이 조작 관련 부서는 이 빠따를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볼 때 조작감은 충분히 현 시대에 알맞게끔 이 편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굳이 이 옛날 클래식한 느낌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키보드의 경우 예전에도 잡기, 템 사용하기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게 굉장히 얄미웠어요. 그리고 카메라 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뭔가 카메라 뷰가 너무 캐릭터와 가까워 있어서 더 멀리서 보기 위해 제 고개를 계속 뒤로 젖히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고, 시점 변화 역시 이 바디캠 마냥 굉장히 답답하리만큼 느리게 바뀌어서 저는 카메라 부서도 이 빠따치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최적화 및 이 크래시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제가 마침 이번에 램이 고장나서 램을 하나만 꽂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전까지는 안 튕기다가 이 램이 32기가 램 하나만 꽂혀있는 상태로 플레이를 하니 저도 10분 간격으로 튕기는 게 뭔가 이 잦은 크래시는 이 램 부족 현상이 원인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 외 다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이브 슬롯의 부재, 답답한 이동수단, 여전히 불편했던 인터페이스 등 거슬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게임을 완전 나락으로 보냈던 사건이 바로 이 용내림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원래 이 게임에서 용내림 저주에 걸린 상태로 여관에서 자고 일어나게 되면 해당 마을에 위치해 있는 NPC들이 모조리 죽게 되어 이 더 이상 스토리 퀘스트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루머 때문에 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였습니다. 여기서 스토리 퀘스트를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제가 열심히 확인해본 결과 이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니 이 메인 스토리 관련 NPC들은 자동으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행여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용의 고동이라는 부활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깨면 이 한방에 여러 NPC들을 살릴 방법 또한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진행이 아예 막힌다는 건 굉장히 일시적인 거였지 이 영구적인 건 아니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게임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막혀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애초에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틀린 정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일단 시스템을 넣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저번에 디렉터가 준비했다던 서프라이즈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네요. 진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캐시 상점에서도 이 용의 고동이라는 부활석을 팔던데 이걸로 은근슬쩍 돈 벌라고 만든 기능이 아닌가 싶었어요. 다만 제가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 중 대부분은 이미 캡콤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현재 개선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불편하고 기대 이하였던 여러 점들 때문에 이 게임이 좀 더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는 화 많이 나셨을 텐데 어느 순간이 적응해서 그냥 저처럼 나름대로 잘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근데 이번에 부정적 평가를 준 대부분의 유저들은 1편을 이미 플레이해본 경험이 있는 유저들과 이번에 완전 처음으로 입문하는 유저들로 나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때 1편을 이미 플레이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저처럼 뭔가 1편에서 불편했던 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품고 있다 이 실망하셨을 분들일 테고 반대로 이 게임을 아예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십몇 년 전 나왔던 이 게임 특유의 불편한 점들이 그대로 온 것에 대해 이 적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딴 식으로 만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이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저도 드래곤즈 도그마 1편도 너무 불편해서 처음 적응하기까지 몇 차례나 접어가면서 재미를 붙였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만약 지금 현재 이 게임을 구매할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께 이 차라리 비싼 2편부터 사지 말고 어차피 1편도 2편과 비슷한데다 이 가격은 반의 반값이고 거기다 할인도 자주 하니 1편 먼저 즐겨보시고 나는 1편이 재미있다 하시면 2편으로 갈아타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2편에 불편한 점들이 많았긴 해도 이미 1편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적응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완전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는 이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편 먼저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편을 이미 즐겨보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2편이 더 낫기 때문에 1편이 되게 재밌었다 하면은 뭐 2편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막 함부로 추천하기는 어렵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안 올린 지 너무 오래 지나고 있어서 혹시 저 유튜브 접고 있는 걸로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생존 신고 겸 이 드래곤즈 도그마 중간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서야 할 거 다 끝내고 진득히 앉아서 게임 플레이를 즐겨볼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조만간 더 깊이 플레이해보고 돌아올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음 달까지 생활할 생활비도 거의 안 남겨두고 전 재산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이번 주말 광고 하나를 더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랜선 집들이 영상도 만들려 하는데 요즘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 나가서 못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해가 뜨면 빨리 마무리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 빨리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